네, 저희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 재미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자, 위원님 계속해서 함께 하실 텐데 오늘 소개해 주실 주식은 조에티스입니다. 사실 이 기업을 지난해 2월쯤에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반려 산업들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조에티스는 어떤 기업일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 2월 20일인가로 소개가 했었는데요. 다른 주식에서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약품보다는 오히려 이쪽에서 반려동물, 그런 관련된 용품을 파는 추이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갔고요. 오히려 약품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15%, 뭐 20%밖에 안 오른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전 세계 1위 회사가 바로 조에티스입니다. 조에티스라는 거는 이제 동물원이라든가 동물학이라는 단어, 그리고 조에틱, 뭐 이런 그런 단어에서 하여튼 뭔가 파생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사이트 들어보니까 동물과 어떤 삶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뭐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저는 이제 처음에 반려동물이라 그래서 이런 그 강아지라든가 고양이 쪽만 별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반려견과 가축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약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 그리고 말 있지 않습니까? 말, 그리고 양계한 쪽, 이런 쪽에 모두 이렇게 약을 파는 회사가 바로 조에티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관련된 분들은 의사 선생님,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수의사 선생님 한명 알고 있는데 뭐 워낙 뭐잘 아는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려견에서 가축까지 모든 동물을 아우르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네네. 자, 얼마나 오래된 기업일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과연 이 출발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출발은 이게 워낙 출발은 파이자에서 출발한 겁니다. 파이자에서는 결국 나중에 그 우리가 아는 그 파이자죠. 예,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파이자인데요. 1950년에 벌써 이제 파이자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게 2013년, 2014년 그때 이제 파이자에서 완전히 분리 독립해서 이제 거래도 이제 별도로 하게 됐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관련된 제품이나 이런 라인업 보면 가축 및 말씀드렸던 반려동물에 모두 적용되는 백신이라든가 항감염제, 그리고 항기생충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추처럼 보면 매번 이제 TV나 이렇게 보면 뭐 심장 사상충 이런 거 많이들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전체적인 제품 라인업은 무려 300여 개 이상인 기업이 바로 조에티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것만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동물 뭐 의약품 시장에서는요. 네네. 네. 자, 과연 미국의 반려동물 수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 기업과 따로 분사 뭐 해서 독립이 될수 있는 건지 생각이 드는데 성장 가능성을 점쳐볼 때 우리가 반려동물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규모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위원님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한몇 달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수치를 보면 진짜인가를 저 자신도 의심하면서도 항상 얘기를 하고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갖고요. 예전에 보면, 미국도 예전에 보면 혹시 뭐 연세가 있으신 분은 그런 드라마들 미국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집에 예전, 그러니까 30년 전, 20년 전, 모르는, 그리고 요즘 미국 드라마 중에서도 라떼는 마리아 시대에, 그런 거죠. 시절에, 그 시절에. 요즘 미국 드라마에서도 과거 거를 보는 거 보면 집에 애들이 많죠. 그렇죠. 애들이 많은데 아마 미국에서 사셨을 때 보더라도 주로 이렇게 애들이 엄청 많은 집을 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간혹 보면 엄청 많은 집이 있긴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정말 라떼? 네, 라떼는 말이야. 라떼 is a horse. 그때 보면 제가 아주 기억나는 거가 'Eight is Enough'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제 부부가 이제 재혼하면서 한쪽에 네 명, 또네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여덟 명. 한 가족이 그래서 아이는 여덟 명이 충분하다. 'Eight is Enough'라는 거 아주 유명한, 정말 정말 오래된 라떼 시절의 드라마가 있었고요. 그 수많은 드라마가 많이 있었는데 진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많이 얘기하면 예전에 이제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미국도 애들이 한 가정당 애들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애를 안 낳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 보면 같이 살더라도 결혼이란 제도를 거부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또 워낙 하나의 미국의 흐름, 특히 유럽에서부터 많이 확산돼 있는 데서 애들이 없는 집이 많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 수치가 정말 이 수치는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아동이 있는 가구가 미국의 42%입니다. 가구 수로 보면 42%가 애가 있는데요. 가축 있죠, 가축.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는 68%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가구보다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1980년대 후반은 56%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한 40년 동안에 훨씬 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수가 많아진 겁니다. 더 늘어난 거네요. 네. 56%에서 지금 68%까지. 68%라는 건 10집에서 7집에 지금 가구 반려견이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네. 저 제가 보더라도 경험을 있더라도 보더라도 진짜 많이들 키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규정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의 공원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공원. 네. 네. 공원 같은 건 저는 밴쿠버에 있었잖아요. 네. 밴쿠버에도 있고 딴 데도 있었는데 밴쿠버에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명동 같은 한복판이 있습니다. 한복판에 상당히 큰 규모의 반려동물의 공원이 있어요. 우리를 보면 상식이 야 저게 금싸라기 땅인데 명동에 한 금싸라기 땅인데 건물 안 짓고 이거를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서양의 흐름이라는 건데요. 그만 그런 것들이 시장이 커졌다는 것만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5년 이후에요. 반려견 관련 시장이 연평균 7% 이상 올라갔고요. 2018년만 하더라도 700억 달러 시장으로 커진 것이 바로 반려동물의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지난해 팬데믹을 겪으면서 반려견 그리고 반려묘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입양 규모도 굉장히 늘었고 뭐 이와 더불어서 처방약 시장, 그다음에 의약품, 그다음에 반려용품까지도 모두 다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의 입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양 규모가 작년에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기에 보면 이게 10월까지 수치를 갖고 말씀드린 건데 전년 대비 15%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키우지 않다가 이제 키우기로 이제 입양하는 분들이 15%가 진짜 늘어난 거가 되겠고요. 처방약 시장이 연평균 7% 늘어났고요. 작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이 6%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2월 중순에 지금 나올 예정인데 매출이 최소한 5에서 6% 정도 늘어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보면 작년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반려동물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 함께 많은 시간을 그렇죠. 보냈다는 거고 네. 작년에 제가 이제 CNN에서 직접 뉴스를 작년에 6월 정도 봤는데 제일 비즈니스가 어려운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제가 강남의 일본 이제 그걸 알바로 하는 분을 제가 직접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는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독 워킹입니다. 아, 그 전에도 한번 네, 한번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비즈니스 하는 건데 독 워킹하는 비즈니스가 작년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직접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큰 변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해 실적과 주가도 상당히 큰 성장세를 보였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회사의 실적은 주가는 뭐 나중에 실적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놀랐다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한번 기회 되시면 뭐 유튜브나 이런데 조에티스의 그런 CEO의 인터뷰 영상 보면 그 분이 있거든요. 진짜 그런 가축을 좋아할 분 같이 이미지가 딱 전 느낌을 딱 받았군요. 그런 느낌. 12번 중에 최근 12분기 중에 9번이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고요. 최근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작년 제 첫 방송할 때 주가는 142달러였는데 현재는 한 160달러 수준이 되겠고요. 여전히 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주시장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바로 이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분석 상황을 한번 확인해보죠. 네, 매수가 3명, 보유가 3명이겠고요. 투자 의견은 평균 일단 152달러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아직 188달러까지 목표 주가 나와가 있으니까 지금보다 16%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이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은 어떻게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저는 지금은 안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 키웠었는데 나중에 좀 여유가 되고 좀 주택 있는 쪽으로 이사 가면 키울 마음이 좀 있죠, 저는. 그렇죠. 네, 그 정도.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한 산업군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텐데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키우진 네. 않지만 투자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ETF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PAWGD거든요. 그래서 포즈라는 것인데요. 프로시어즈에서 하는 펫케어 ETF인데요. 이게 상당히 핫한 ETF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 올해도 좀 괜찮을 거라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다른 거 몰라더라도 반려 시장 얼마나 큰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거기에 관련된 상장된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해외에 있다는 거죠. 이게 흥미로운 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기업들 다 모아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방송 드렸던 추위 같은 거 들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조에티스 이런 것이 들어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머크 같은 제약사도 하고 있고요. 네슬레도 관련된, 네슬레도 아마 펫 관련된 거, 그리고 먹는 것들 제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판매를 하고 있군요. 예, 그런 네. 거 있겠고요. 그 콜게이트 파멀러비도 이거 대표적인 그런 P&G 같은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사료 같은 거 아마 브랜드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산 브랜드 많이 먹이는 거로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를 별로 싫어하시면 이걸 살 필요 하나도 없죠. 다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하게 대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 보면 한마디로 그냥 사상 최고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인 이런 반려동물 산업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ETF인 퍼즈에도 관심을 갖고 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에티스라는 기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예능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